자, 동아윤 일과 문법 할게요. 여기 지금 정말 세세하게 했어요. 평천 중에 if나 whether 이제 둘다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 이든 아니든 하는데 차이점이 사실 좀 있어요. 일단 밑에 표를 보시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whether는 그냥 이렇게 알아도 다 모두 가능.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근데 if는 뭔가 까다로워요. 거의 대부분 안 되고 이 보어랑 동사의 목적으로만 쓸수 있긴 한데 이건 이제 밑에 가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whether는 어떤 표현이든 다쓸수 있다. 근데 if는 되게 까다롭다. 되는 게몇개 없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그 밑에 예문 보시면, 자, 밑에 빈칸 채워볼까? 어렵지 않아요? 빈칸 채워볼까? 한글을 보고서 뭐뭐 올지 안 올지 일단 뭐 if가 됐든 whether가 됐든 써보세요 일단. 근데 웬만하면 이 whether를 다 쓰시는 게 좋아요. if는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집에 있는지 사무실에 있는지 물어보니까 집에 있는지 그렇지 잘한다. 고민하는 게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그러니까 웬만하면 weather 쓰시는 게 낫고, whether it rain, 날씨기 때문에. 그 다음 2번은, the question is whether she will. 여보세요. 올지 안 올지. 미래기 때문에 조동사 미래를 써준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오느냐 안 오느냐인데, I don't know 하고, whether 하고, 오 쓰시면 되고, 어? 뭐야? 아, 요거지. 집에 있는지 사무실에 있는지 옷을 신으면 이거 몰라도 이건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여기서 요 위에 거 있죠 적자 if 가능이라고 equal if 그러니까 2번에 if로 바꿔도 돼요 if는 까다롭다 그러지 그지 세 번째 이 동사 뒤에 얘도 if 가능 이렇게 나머지 if가 다안 돼요 동사 뒤에 쓰이는 구조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동사한다 if 가능하고 비동사 뒤에 쓰여서 뭐뭐인지 아닌지이다. 이때 이두 가지 가능하고, 보자. 1번, 첫 번째 있죠. if 안 된다고 쓰세요. 맨 처음 주어 자리에 if는 못 씁니다. if는 까다로워요. 2번, 3번 되고, 4번에, 4번, 4번에. 요것 좀 답이 이상한데, 승윤아, 이답 이거 맞니?
이거 4번 이거. 행복한지 아닌지? Whether you're happy? 그러니까 맞다고 따지면 여기 being이 생략된 걸로 이제 볼 수 있거든, 이렇게. 맞다고 따지면 학교에 적어준 게. 되게 어색한 표현이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한번 물어봐봐. 좀 이렇게 잘 안 쓰거든? 한번 물어봐봐, 이것도. 이것도. 맞다면 이제 being이 생략된 구조로 이제 본다는 얘기고. 좀 이상해요. 이렇게 표현 잘 안 씁니다. 자, 이거 물어보고. Whether you're happy가 맞는지 물어보고. 여러분 어떻게 썼어요? 지훈이 뭐라고 썼니? 이거? 어? 그냥 you happy. I'm worried about whether you happy. 근데 happy가 형용사니까 you happy. you를 써도 되긴 하는데 그때 어쨌든 you를 써도 이게 전체 다 동명사가 돼서 being은 주로 생략을 해서 뭐 이렇게 둘 다 가능하긴 하거든 이렇게. you나 you 둘 다 되거든. 맞다면 요 구조가 생략된 거고 이거엔 좀 설명이 안 돼서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도 되고 좀 이렇게는 잘 안 써요 근데. 자, 그 다음 그 뒤에 투부정사 있죠. take 쓰시면 돼. take this afternoon flight. 이 오후에 비행기를 잡을지 말지 whether to. 그러니까 위에 지금 4번도 쓰자 if 안 된다 쓰시고 5번도 뒤에 투부정사 있어도 if 쓸 수 없다 이렇게. if는 되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if는 되는 걸 기억하는 게 나아. 비동사 뒤에 쓸 수 있고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하는 걸로 쓸 수가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요거 whether or 쓰게 나겠지? whether or not 이렇게 하시게 되고 여기서는 일단 요 whether나 if 뒤에 or나 쓸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쓰세요. if는 쓸 수 없다. or not이 바로 붙었을 때 if는 또 쓸 수가 없어요.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2번, 3번 제외하고 if는 다 안 된다라는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럼 평천중은 어떻게 시험 나올 수 있을까? 보기 1, 2, 3, 4, 5장 나와서 다음 중 뭐 어법이 틀린 거 if가 잘못 쓰인 거라든지 그지? if가 안 되는 경우로 잡으면 되고 그 반대로 if가 되는 경우로 찾으시면 돼요. 뭐? 비동사 뒤에 쓰인 if 가능하고 보어 역할로 동사 뒤에 no 같은 동사 뒤에 쓰는 if 가능하고 그 두 개 빼고는 다 안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if는 뭔가 까다롭다. 왜든 다 되고. 자, 그 다음 간접 의문문이랑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어디에? 아, 요거 뭐냐면 투부정사가 일단 동사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지? 그래서 비행기를 타다라고 할, 잡다라고 할 때 take라는 동사 쓰는데 to를 쓴 것이고 의미 자체가 탈지 말지잖아? 그 느낌으로 whether를 써준 거 이렇게. whether to take이 돼요. whether to tak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whether는 뒤에 투부정사가 와도 된다 이런 얘기고 동시에 if가 안 되는 건 if 뒤엔 투부정사도 안 된다. if는 까다롭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썼니? 지훈 이거? 다르게 썼니? 어? whether you take, whether you take. 너는 결정해야 돼. whether you take. 네가 whether you take. 네가 오후 비행기를 탈지 말지 whether you take.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조동사 will을 써줘야 돼. 탈지 말지가 그지? whether you will take이 맞고 투부정사 쓰면 투부정사 시제가 뭐라 그랬니 이게? 미래니까 다 해결되는 거거든 칸수까지. 오케이. 근데 whether you will take 한 맞아요. 칸수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지. 훌륭해요 그것도. 자, 그 다음 예 니 글씨니 이거? 니 글씨 그거 아니야?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가렸습니다. 요 페이지 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친숙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냐? 그렇네. 요다 풀어볼게요. 요거 첫 번째 것만 같이 해볼까 여러분? 자, Kathy가 said to me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고 요 따옴표 들어가서 이게 화법인데 평충적 화법까지 해서 대박. 요거 따옴표를 걷어내면 요 물어보는 거 느낌이 살려지기 위해서 said to를 asked로 바꾸는 거 이렇게 물어봤다. 나에게 물어봤다 하고 봐봐. Kathy가 나에게 말했어요. 너 피곤하니? 라고 말했어. 그지? 누가 말한 거야? 캐티가 말했고 캐티가 말할 때 유는 누구야 이건? 너 피곤하니라고 나에게 말했지. 유는 누구야 사실? 사실 누구야? 나죠 나. 그죠? 그래서 따옴표 떼고 뭐라고 바꿀 때 나라는 게 들어가야 돼. 캐티가 나한테 물어봤다. 뭐라고? 우리나라 말 먼저 해봐. 캐티가 나에게 물어봤다. 뭐라고 물어본 거야? 누가 피곤한지? 내가 피곤한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죠. 지금처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물어보면 봐봐. Are you tired? 물어보면 대답이 뭐가 나와야 돼? 일단 둘 중 하나. Yes 아니면 no가 나와야 되죠. Yes가 뭐야? 뭐인지 no가 뭐야?
아닌지죠. 그래서 접속사 뭘 붙여준다? if나 whether를 붙여주는 거야. 일단 whether를 쓰죠, 거의. whether가 맞기 때문에 거의. 자,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럼 같이 해볼까? 캐피가 나에게 물어봤다. 일단 뭐 쓰면 돼?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쓰시면 되고, 시제가 과거한 거 챙기시고, 뭘 물어본 거야? 누가 피곤한지, 내가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죠. 그럼 뭐가 되면 돼? whether I, 그 다음 was tired 하시면 답이 되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따옴표를 딱 걷어냈을 때 그 다음 뭘로 가는 게 맞냐. 자, 두 번째 건 좀 더 쉬워요. 해보세요 한번. 오늘 보니까 화목회가 왔던지 숙제 안 해서 보는 것도. 어. 숙제 안 했어. 네. 궁금해서요. 뭐? 궁금해서. 너희는 숙제를 너무 잘 하지만 얘네는 제대로 숙제 안 해. 그래서 불렀어. 지우야. 쌤, 응? 10번 버스가 뭐죠? 10번 버스 써봐, 한국어. 넘버를 찍고 10 버스를 낼 때 봤어? 시한 이하면 네. 이게 그 평촌이랑 인도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평촌 신지가 인도원이잖아요. 인도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인도원은 혹시? 걔네가 남자아이겠구나. 걔네 그거 아니야? 맞아. 인도원
같은가? 승리 다 했니? 예. 자, 첫 번째 거 아까 같이 했고요, 그죠? 그래서 답은 될 거 아까 했고, 이번에 그래도 둘 다 돼요. Whether she can speak 이렇게 평소 문대로 가시고, whether 쓰시고, 요건 true false 됐고요. 자, 밑에 요거는 이렇게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whether 쓰셔야 돼. Whether you come or not 쓰시면 되고, 오든지 말든지. 혹시 will 썼나요? will? will 쓴 사람? will? 미래는 조금 안 오고 올지 말지? will? 학교에서 will 주면 will도 맞다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멀지 않다면 하고 단지 걸을 거야 거기에 바로 if 쓰셔야 되고 whether 여기는 여기서는 if만 써야 되죠. 뭐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 if not far from my house 쓰시면 돼요. 그 다음 she asked me 물어봤는데 서는지 안 서는지 whether the number tempus 서는지 안 서는지 근데 보세요 여기 물어봤다 자체가 과거잖아 그지 여기에 서는지 안 서는지라고 썼지만 요것도 과거 시제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 서는지 안 서는지 요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게가 7시에 문을 여는지 아닌지 하고 if the store 여기에 opens s 붙여야 돼 opens 현재이기 때문에 if the store opens at 7 a.m. 쓰시면 돼요 물론 if 대신에 whether 쓰셔도 되고 그 다음 모르겠다 I don't know 집에 있는지 없는지 if 혹은 whether 둘 다 되고요 David is at home or not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끝에 or not이 있는데 얘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if 뒤에다가 or not이라고 써볼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if 뒤에는 or not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챙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 고쳤나요? 틀린 것들? 자, 그 다음 투부정사로 넘어갈게. 투부정사 다 했던 거예요. 전부 다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어려울 거 없고요. 밑에 자, 이거 바르게 고치는 거 요것만 해보자. 5번은 틀린 게 없어요. 전치사 위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1, 2, 3, 4번 한번 고쳐봅시다. 다 했나요? 쉽죠? 첫 번째 쇼잉을 당연히 투쇼로 바꿔서 너에게 보여줄 사진을 하시면 되고 2번은 그대 얘기했죠. 자, 다시 한번 해보시면 뒤에 전치사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는 앞에 있는 명사를 뚝 띄어서 어떻게 하라고 소민아? 요 뒤에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 Leave a house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집
에서 살다기 때문에 전치사 in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to live in으로 전치사 붙여주셔야 되고, 마찬가지죠. talk a lot of friend 말이 안 되지, 그지? 뒤에 to talk with라든지 아니면 뭐 to 같은 거 써도 괜찮아요. talk to friends 말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맞고요. 그 다음 do you have interesting anything to read? 요거 우리 영작할 때 했었죠. 그죠? 띵띵 발이 원으로 끝난 세 가지는 형용사가 뒤로 간다. 요어법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가 뒤로 가서 수식하고 그에 따라 투부정사도 한 칸 뒤로 가서 앞에 있는 투부정사가 한 칸 뒤로 가서 얘도 앞에 있는 건너뛰고 anything을 수식을 한다 이렇게 돼요. 5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를 지울 수 있을까? with를 지우는 거지, 그지? 그러면 문장 다시 구성해 보면 work 하고 뒤에 wonderful person 했을 때 사람을 일하단 말이 안 되기 때문에 with라는 전치사를 넣어주면 된다.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 조금 어려운 영작이 나와요. 자, 요거 할 텐데 1번에 요거 오타입니다. 학교에서 northern이 돼야 돼. n이 붙어야 되고 n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northern이라는 단어 n을 붙여줘야 돼요. 학교에서 오타를 냈어요. 자, 요거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미안. 시험 때 임박하니까 테스트 때문에 막 정신없네. 쏘리 쏘리. 자, 볼게요. 그 공부시키려고 이런저런 사람 막 다 불렀더니 테스트 때문에 지금 정신없어요. 미안합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채점해 보세요. I got a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s. 그 다음 a chance to think about my life 하시면 되고, You need to 부정사 들어가죠. Need to read the manual first. 그 다음에 You have nothing 이란 단어 들어가죠. To worry about. 뒤에 전체에서 about 써준 거 잊지 말아야 돼. Worry nothing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Worry about nothing.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가 되죠.
그다음에 I brought my receipt라는 영수 증이요. To get a refund, 환불 받다. 그다음 take care. 요거 답이 잘못 됐고 take care 하고 to 부정사는 not을 앞에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not to라고 하죠. Not to. Not to. 하고 catch 말고 have라는 단어 써도 되고 둘 다 감기 걸리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 밑에 것도 했나요? 저 밑에 거 그래서 지금 정말이니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어 그랬더니 I think she'll like a worm 하고 야, 승현아 이거 누가 적었니 이거? Worm sweater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 worm, 응? Worm sweater 정도 하고 to 뒤에 동사는 to 누가 아니라 뭐라고 썼나요 여러분? to wear 정도 쓰시면 돼요 입을 따뜻한 스웨터를 그녀가 좋아할 거야 요 정도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밑에 거는 but it's too expensive I don't have 뭐가 들어가면 돼요? 뭐 돈이 충분한 돈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enough money to buy 까지 쓰시면 돼요 이선이 있으니까 그 다음 3번에는 Good idea. Can you go shopping with me? 그랬더니 개까이지 남자애가 I'm sorry but I can't. I have a lot of homework to do. 하시면 돼요. A lot of homework to do. 요거 평천 중 요 그림 잘 기억해놔야 돼. 그림 주고 상황에 맞게 단어 몇 개 주고 영장 낼 수 있어요. 요거 직보 때 다시 한번 시험을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과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역동사 나오고요. 자, 설명은 했던 거고요. 그죠? 뒤에 동사원인이 온다는 거 설명했던 거고. 저 넘어갈게. 연습문제만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깁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영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영작 바로 해보자. 순서 맞춰서. 그 관양중 따로, 문법 따로 하긴 하겠지만, 지금 평천중 하는 거에 아마 다 포함될 거예요. 평천중이 제일 어렵게 문법을 많이 해요, 지금. 외부 질문도 제일 많고 그리고 get이라는 동사는 사역동사일까요? 아닐까요? 사역동사 아닙니다. 일반적인 동사다. 그 뒤에 동사가 나올 때 뭐가 된다? to를 붙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하는 거냐 되는 거냐에 따라서 to나 동사원형이 아니라 tp로 가는 것도 있다.
아, 이게 잘못인가? 아, the car to be conscious. 얘는 이걸 바꿨더라고 문제를. 근데 맞아. 자, 영작에 비하면 이 정도는 다 껌이죠. 자, 답이 이렇게 돼요. 와, 글씨 대박. The bad weather, 그죠? Made us cancel 하시면 되고, 2번은 she let her children watch 하시면 되고, 3번에 Dr. Smith had his nurse take 하시면 돼요. 자, 밑으로 넘어와서 he makes them take 하시면 돼요. 동사 원형. 그 다음 Simon didn't let me. 자, 요거 소민아, 네가 쓴 거야? 친구가 쓴 거야? 아,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썼을까? Simon didn't let 타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뭐? 바로 뭐라고 썼어요, 여러분? 어? 그렇지, 정확하네. Ride his bicycle 해야 되고, bike 해야 되고, 똑같아요. bicycle 써야 되고, bike 해야 되고,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쓰게 했다. had us ride the answers. 그 답들인가, 덜을 붙여서. 그 답들, the answers. 그라고 쓰면, 덜하는 관사를 꼭 써줘야 돼요. 정해진 느낌에. 자, got me 하고, to를 꼭 써야 되죠. got me stood English 목적 꼭 써주고, 영어를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to study가 꼭 나와줘야 돼. get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사역동사처럼 들릴 뿐, 그게 일반 동사다. The school has the students 하고 wear uniforms 하시면 되고, 그 학생이 여러 명이니까, 그죠? 교복도 여러 개일 거 아니야. uniforms라고 s를 붙여주던, 아니면 uniform이란 최소한 쓰셔야 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helper가 나왔기 때문에 help him to bring 둘 다 돼요. 둘 다 되고 the bag. 자, let us가 되면 되죠. 우리에게 알려줘. let us know 하시면 돼요. let us know what you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학교에서 바꿨어. 나는 나의 집을 페인트 칠했더라 바꿨거든. 왜 이렇게 바꿨나 모르겠네. 왜 바꿨니 이거? 얘가? 네? 왜 바꿨니 이거? 선생님이 바꿨어요. 아니, 바뀌어져 있어 이렇게. 이거 X치고 이렇게 학교에서 바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나는 나의 집을 페인트 칠. 일단 그 아까 지훈이 말한 거 맞아. 그렇게 쓰면 되고, they got 하고 마당에서 그 차를 세차했던데, 그들은 마당에 they got the car to be washed 하면 되고, got the car 차는 세차되는 거니까 to be washed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나의 집을 페인트 칠했다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거 해볼까? 나의 집을 페인트 칠했다 어떻게 돼요? I got my house to be painted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아, 학교에서 원하는 답 요거. 사역동사로 간다면 I made my house 그냥 be painted 이렇게 되고, 그죠? 아니면 B 빼고 그냥 페인트드 가시면 돼요. 페인트 PP로. 자, 그 다음 거 소드에서 여러분 했던 거거든요. 요거는 빈칸을 다 뒤에 문제를 풀어갖고 옵시다.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라고 이어지면 돼요. 풀어갖고 오면 다음 시간에 바로 채점하고 풀이하고 관양중 걸로 문법 넘어갈게. 수고 많았어요. 3과 테스트 좀 해가 보시고 계실게요.